홍익표 원내대표가 자기 할 일을 갖다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어제 그 홍익표 원내대표를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줬던 그런 의원들의 그 당시의 심리 상태를 네. 좀 들을 수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정치인들이 좀 모이면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뒷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 홍익표 원내대표의 진정성이 네. 그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에,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때 네. 정말 분노를 했대요. 뛰쳐나왔다. 그렇죠. 네. 나 탈당하겠다. 네, 이런 당에 네. 너희들은 진짜 의리도 없고 의리를 떠나가지고 정치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정치라고 하는 건 당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어? 그런데 당대표를 사자의 아가리에다 던쳐놓고 그리고 뒤에서 어? 살아 돌아오면 뭐 어쩌고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이런 당을 믿고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 그러면서 분노했고 3선 이상 전부 다 나타나가지고 다 딴 데로 가자. 그랬더니 이원욱 이런 종자는 지금 이재명부터 가라 분당으로 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던 모습들을 보고 야 진짜 홍익표를 원내대표 만들어서 좀 진짜 단결되는 당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응징하는 마음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던 사람들을 응징하는 마음으로 홍익표한테 몰표를 줬대요. 아,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지금 진짜 민주당이 좀 더 단단해지는 그런 당으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딱 치고 나가는 게 선거에서 딱 이기자마자 윤석열은 대답해라. 한동수 해임한 지금 의결돼 있어요. 네. 의결돼 있는 겁니다. 네. 한동훈 파면은 니네 파면 안 하면 탄핵 갈 거야. 이런 네. 이 밑장을 딱 까는 거죠. 네. 그다음에 부적격 인사 신원식. 김행. 김행. 유인촌. 네. 그 외에도 뭐 수도 셌죠. 셌죠. 네. 근데 신원식은 제가 이제 새로 런칭한 코너가 화요일 날 고상만과 김성수의 고수차라고 이제 딱 했는데 첫 아이템으로 신원식의 살인 행위에 대해서 다뤘어요. 아버지의 입장으로 그 자식이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를 듣는다면 그냥 온몸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을 것 같습니다. 박격포를 날아가는 그 거리를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신원식이었어요. 네. 그런데 정확한 사거리를 갖다 불러주지 않고 멀리 쏴. 가까이 쏴. 그러다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아. 심지어 그때 당시에 포를 쏘게끔 옆에서 명령을 내린 사람이 그거잖아요. 그 자기가 중대장으로서 지시를 내리고 그 다음에 박격포 옆에서 그 지시를 무선으로 받아가지고 저, 하달을 하고 그러면 이제 사수가 그걸 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소대장도 그리고 사수도 전부 다 자기 보직이 아닌 사람들이 그걸 맡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에 대대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휴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급조해서 거기다 때려놓고 자기가 무전으로 그걸 갖다 쳐서 그 사단이 났던 거예요. 출세하려고 사람을 죽인 거네요. 예. 예. 그래놓고 지금 아예 자기는 박격포를 쏘지 않았다. 그날은 박격포를 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증인이 6명이 나왔어요. 박격포를 쐈고 어떤 일로 그 오발이 됐는지를 전부 다 확인했다라고 하는 심지어 그때 무선을 쳤던 사람 있잖아요. 무선을 갖다 중계해 주잖아요. 그 통신병이 증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어떻게 얘기했다고? 아, 화기 소장이라고 그러네요. 화기 소장. 그 화기를 쏘는 거를 그 앞에서 그 소대장이, 화기 소대장이 네. 그 지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화기 소대장도 그 직분이 아니었는데, 네. 임의로 차출돼가지고 화기 소대장이 그날만 됐고, 이 똥포라고 하더라고요, 박격포를. 이 똥포의 사수도 그 사수가 아니었대요. 그런데 휴가를 갔기 때문에 급조해서 거기 앉았다는 거예요. 와. 이 정도 되면은 그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쇼를 좋아했네요. 맞습니다. 네, 이 사람 출세하기 위해서.
박격포는 FDC가 관측하고 사거리 계산해서 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관측을 담당하는 마운경을 들고 고지에서 관측을 했던 사람이 신원식이었던 거예요. 중대장이 직접. 그래서 그 명령을 무선으로 내리고 그리고 밑에서 쏘고. 아, 지금 MS킴님께서 25사단 중앙위 중대장 출신이라고. 신원식이 저보다 1년 인간 선배인데 OP에서 FDC의 좌표를 알려주면 재원 계산해서 포반장에 하달해가지고 발사를 한대요. 그런데 그 사거리를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와. 700m 부분에 타격점이 있는데 네. 700m 지점으로 쏴라라고 한 게 아니라 멀리 쏴! 야, 능선 넘어가 버렸잖아, 이 자식이 말이야. 정신 못 차려! 가까이 쏴! 이런 식으로 욕을 했대요. 그러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를 그날 밤에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그 사병들이 들으니 지가 대대장한테 보고를 하는데 불발탄을 밟아가지고 오폭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 대대장도 사실은 이 은폐에 가담을 했고요. 그렇죠. 왜냐면 자기도 징계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지금 국방장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앉힌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윤석열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국방장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다 전쟁도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임명한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머리를 굴려서 상황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이걸 했을 때 어떻게 될지. 위에서 시키거나 혹은 위에 충성을 바칠 수 있으면 쇼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알아서. 그래서 저는 윤석열의 지시가 없어도 도발을 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인사들을 빨리 날려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네. 국회에서 날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총리 탄핵서부터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뭐 저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총리를 탄핵시켜버리면 네. 그 이후에 장관들을 줄줄이 탄핵시키고 나서 네.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총리의 재총으로 임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국회의 힘을 좀 보여줄, 국회 권력, 의회 권력의 힘을 좀 보여줄 때가 됐는데,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30하고 60이 지금 최후의 일전을 벌이는 중이에요. 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중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어디에 따라서 움직이냐 하면, 센 놈한테 붙지 않습니까?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만약에 민주당이 공세를 강하게 취하면 이쪽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힘과 힘의 충돌에 의해서 판가름이 날 것이다. 앞으로의 정세는. 그렇다면 국민항쟁을 위해서든 탄핵을 위해서든 간에 민주당이 강력한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서. 아, 근데 그 묘한 심리네요. 진짜. 왜 센 사람한테 붙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공포 때문에 자기의 신념을 정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타산을 해서 차라리 정하면 낫거든요. 뭐, 아, 얘들을 지지하면 나한테 떡구멍이 떨어진다든가, 내가 뭐, 유리하다든가. 근데 그런 것보다 오히려 무서워서, 내가 저, 쟤들한테 밑보이면 주류 세력인데, 그럼 밥줄에 끊기지 않을까? 혹시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지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공포가 완화되어야 제정신이 좀 들어요. 좀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약간 현실적인 판단, 또 정의에 기초한 판단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한국 사회의 상당한 부류는 주류와 자기를 자꾸 동일시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류와 저쪽이랑 동일시하면서 자기는 새빵 사는데 강남 사는 사람처럼 느끼고 싶은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 김포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김포는 강남이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강남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힘이 센 주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 주류 세력이 힘이 약한 것 같으면 그 일체감을 버리기 시작하죠. 교체를 합니다. 이쪽으로 주류를 다시 일체감 형성의 대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동층이라고 소위 얘기했던 옛날에 한국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그런 공포라든가 혹은 뭐 동일시 목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비합리적으로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설득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동이. 힘 대결에 의해서 오히려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주류 세력이 교체될 것 같다면 제일 빨리 빠져나올 겁니다. 빠른 속도로. 야, 진짜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그런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선택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센 놈한테 붙어야지만 내가 네. 살아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체험적 맞습니다. 이 축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진짜 문제네요. 네. 진짜. 센 놈한테 반대했다가 깨지는 경험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어렸을 때. 네. 뭐,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공익신고했다가 네. 왕따 당한다든가. 네. 그다음부터 확 태도를 바꾸는 모습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한국인들의 경험 속에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 이 확고한 민주개혁성을 띈 사람들을 뺀다면 나머지는 그런 데 지배를 많이 받아요. 아... 따라서 뭐, 우리가 이 사람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뭐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좀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이런다고 오지 않습니다. 힘과 힘의 대결에서 강한 힘을 보여줘야 이 사람들은 아 주류교체가 눈앞에 있구나 하면서 이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박근혜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유일하게 깨진 게 탄핵식이에요. 그렇죠. 네, 그때 박근혜를 끌어내리기 위한 항쟁이 고조되니까 30%가 깨집니다. 그 이하로 떨어집니다. 지지율이. 그것도 공포. 공포가 완화됐기 때문에. 공포가 완화돼서. 네, 주류 세력이 교체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보수가 이탈하는 거죠. 박근혜 더 이상 지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센 놈이 아니야. 무섭지 않아.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센 놈이 등장해서 공포 분위기 조성하면 올라가요. 지지층이, 보수층에. 윤석열이 그런 놈이었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지층이 결집한 게 30몇 분인 거죠. 야, 그러니까 홍석현이 윤석열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봤기 때문이네요. 알죠. 지배층들은. 겁을 주면 줄수록 보수편이 결집한다. 그런 또라이를 찾았던 거야. 네네. 이런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또라이를. 네. 그러니까 유승민은 안 되는 거야. 맞습니다. 이런 짓을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붙으면 이재명한테 못하는 거죠. 이제서야 이해가 되네. 나는 진짜 홍석현이라는 인간이 그래도 그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점쟁이 대동하고 가가지고 윤석열을 낙점했다는 게 이게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진짜.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쟁이는 요식행위일 수도 있었겠네요. 백재원이라는 애를 데려가. 힘 주려고. 윤석열한테 이제. 윤석열한테 힘을 주려고. 윤석열 겁이 많으니까. 아, 오히려? 예. 너 된다. 나 믿고 나와. 이렇게. 아, 그러니까 무속에 빠져있는 건 홍석현이 아니라 윤석열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설득할 수 있는 하나의. 크죠. 점쟁이가 확신을 주는 거는. 그러니까 윤석열은 미국도 간절히 원한 대통령 후보였고, 한국의 기득권층도 간절히 원하는 대통령 후보였을 수 있어요. 이런 역학들을 알게 안다면 너무 좋은 거죠. 아, 오늘 진짜 새로운 시각에서 보니까 굉장히 그 부분이 정말 한국 현대사에서 미스테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게 홍석현이 아니라 뭐 이병철이나 네. 이런 사람이라면 이해가 돼요. 네. 이병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니까. 근데 홍석현이라는 사람은 그 삼성가 중에서도 가장 인텔리고 가장 정말 합리적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의 그 신문에 어떤 논조를 갖다가 조절해 가면서까지 나름대로는 중립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도대체 이 인간이 점쟁이 대동하고 가가지고 이병철처럼 그랬단 말이야? 네. 이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아, 홍석현이 굉장히 고수인 거죠. 고수네요. 예. 윤석열이 어디 취약한지 알고 딱 공략한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나라를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네, 이제 또 다른 사람 물색하겠죠, 뭐. 아니, 근데 야, 진짜 재벌이 그리고 특히나 언론사 사주인 재벌이 국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더 정확하게 밝혀지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우리한테는 재앙인데요. 미국한테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홍석현 회장은 친미주의자죠. 그렇죠. 강력한. 따라서 미국 라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봅니다. 요거를 갖다가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원색적인 언어로 국정원이 네. 잘 쓰는 언어로 보면 네. 고정간첩인 홍석현이 네. 어? 네. 포섭을 했다. 맞습니다. 여러 라인으로 포섭을 한 거죠, 미국이. 그래서 간첩들이 네. 나라를 잡는, 권력을 잡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다.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간첩들을 소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